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 오늘은 스퀴시 젤이랑 이액형 레진 둘 다 사용해서 귀여운 젤리 그립톡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젤리 부분은 탄력 있는 탱탱볼 같은 점도의 스퀴시 젤을 사용할 거고요. 젤리 아래 받침대 부분이랑 체리는 이액형 레진을 사용해서 두 가지 질감이 느껴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할게요. 이대로 6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 이제 타령해 볼게요. 체리랑 받침대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고 스퀴시 젤로 만든 젤리 부분도 탱글탱글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합쳐서 나중에 그립톡을 뒤에 붙일 건데 투명한 스퀴시 젤은 그립톡이 비쳐 보이니까 불투명하게 굳는 스퀴시 젤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 만들기 좀 아쉽죠? 다른 색으로 두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네 가지 색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데코된 생크림 본드도 짜서 꾸미고 해야 되는데 데코된 크림 본드를 사용하기 전에 그립톡 붙이는 작업을 먼저 해줄게요. 스퀴시 젤로 만든 이런 말랑이는 UV 레진으로 붙일 수 없어서 이런 고무나 실리콘에 사용 가능한 순간 접착제를 사용해서 받침대 파츠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그립톡들을 뒤에 붙여줄게요.
이제 데코된 크림을 짜서 좀 더 꾸며 볼게요. 이대로 데코된 크림이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젤리가 올라간 젤리 그립톡들이 완성됐습니다. 젤리 부분이 말랑말랑해서 자꾸 꾹꾹 누르게 되는 그런 그립톡이에요. 저는 파스텔 톤이 취향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불투명하게 굳는 스퀴시 젤을 사용해서 이렇게 완성했는데요. 투명하게 굳는 스퀴시 젤을 사용한다면 안에 과일 파츠들을 넣고 굳혀보는 것도 귀엽겠죠? 이액형 레진이랑 스퀴시 젤 이렇게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만드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순 있지만 방법 자체는 교반에서 그냥 굳히는 게 다라서 아주 쉬우니까 초보자분들도 도전해보시기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진짜 스퀴시 젤 부분 촉감이 너무 좋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